오셨어요, 잉크님들. 오늘은 최근에 발매된 특이한 잉크를 가져왔습니다. 플래티넘사에서 나온 초흑이라는 잉크예요. 초월할 때 초입니다. 초검은 잉크라는 뜻이죠. 쓱 봤을 땐 실용성은 다 갖다 버리더라도 최대한 검은 빛깔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잉크더라고요. 세척을 수돗물로 하면 안 돼서 사용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구성품이 일반 잉크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다랍니다. 거의 5만원인데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저도 사보았어요. 일단 구성품부터 뜯어 볼까요? 열어보면 플래티넘 60ml 잉크병이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카본블랙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죠? 초흑은 전세계 1000개 한정으로 발매된 특별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1번, 그 어느 잉크보다도 검다. 약간 블랙키스트 블랙 컨셉이고요. 2번, 필기한 뒤에 변질이 안 돼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글을 쓰기 적합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구성품도 볼게요. 패키지를 거대하게 만드는 게 초흑 전용 클리닝 워터가 동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잉크 전용 컨버터, 은장이 들어있습니다. 좀 처음에 이게 뭐지 했는데 그냥 공간을 채워넣는 박스였어요. 설명서를 보시면 초쿠로, 초흑은 기본적으로 알료 잉크라고 되어 있어요. 궁극의 검정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잉크이다. 종이의 미네랄과 알료 입자가 반응해서 그 검정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잉크는 미세한 종이 섬유에 흡수돼서 표면에 고정이 되죠. 그래서 이 미네랄에 반응한다는 말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플래티넘의 일반 염료 블랙 잉크랑 알료 잉크인 카본 블랙 중에서는 카본 블랙과 성질이 좀 비슷할 것 같네요. 밑에는 카본 블랙 잉크와 간단히 진한 정도로 비교해놓았어요. 초흑이 확실히 더 진해 보입니다. 제가 25-2 영상에서 블랙 잉크들이 비교, 특히 알료 잉크들끼리도 비교를 했었어요. 알료 잉크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드러진 주색상이 있지 않고 정직한 검은색이다. 그리고 알료 입자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뻑뻑한 필기감과 어느 정도의 유광 느낌이 있었어요. 당시 비교했던 잉크 4가지 중에서 플래티넘의 카본 블랙이 가장 진했습니다. 알료 잉크 중에서도 짙은데 필기감은 상대적으로 더 부드럽다는 평을 했었고, 실제로도 제가 잉크를 채색하는 드로잉을 할 때 플래티넘 카본 블랙을 늘 써요. 영상 만들기 전에 면봉샷으로 대략적인 비교를 해봤는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진짜 예상 외였어요. 솔직히 이 정도로 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잉크계에서는 거의 반타블랙 수준인데요. 정직한 검은색, 솔직히 주색상이 좀 있어도 너무 진해서 인식이 잘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검정 그 자체 맞고요. 원래 검은 잉크들은 마르면서 좀 회색으로 변하기 마련인데 이건 신기하게도 마른다고 연해지지도 않고 유광기도 안 돕니다. 그래서 더 검어 보여요. 잉크를 바를 때 되게 꾸덕한 느낌이 들었어요. 점도가 정말 높습니다. 종이는 마루망 무네모신이고 하트 오브 다크니스 약간 믿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진하게 발색되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일반 잉크 중에서는 오로라 블랙이 확실히 정말 진하고 흐름 좋게 검더라고요. 핑크 블랙은 연한 블랙이 어떤 건지 제대로 대조할 요량으로 넣었습니다. 양민학살 아닌 연한 블랙도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펜에 넣어서 써봅시다.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얼마나 체감되는 진하기일지. 이렇게 컨버터를 따로 챙겨준 만큼 귀속시킬 펜도 물론 골라야 하는데 플래티넘에서 막 쓸 펜으로는 역시 프레피지만 스페셜 에디션 잉크니까 그래도 좀 더 무게감 있어 보이는 펜에 넣어주고 싶기도 해서 프로시언을 하나 맞춰주었습니다. 동봉된 컨버터에 충전을 해서 프로시언 M립에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색깔이 진짜 검고요. 엄청 빨리 말라요. 흐름은 확실히 좀 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마르려면 어쩔 수 없는 조합 같기도 해요. 제가 잉크를 테스트할 때 무네모시네를 쓰는 이유가 무네모시네는 은근 번짐과 배김이 좀 있는 편이어서 너무 과하게 묽거나 흐름이 좋은 잉크를 가려내기에 좋거든요. 초흑은 이렇게 면봉으로 발랐을 때도 뒷번짐은 아예 없었어요. 이렇게 번진 건 누들러의 하트 오브 다크니스입니다. 오로라 블랙도 살짝 번졌었고요. 확실히 박하고 빨리 마르는 잉크다 보니까 조금만 펜을 들고 있어도 님마름이 조금 심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써도 변함없이 진한 검정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래티넘사에서 이번에 초흑을 내면서 정식으로 자사히 블랙 잉크들을 비교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같이 볼게요. 1번으로 검은 정도입니다. 플래티넘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 색을 표현하고 싶었나봐요. C랩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덕분에 처음으로 이 개념을 접했는데 C랩 공간은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L, A, B라는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는 색 공간이에요. 인간의 시각 체계를 모델링한 거라서 실제 우리가 느끼는 색상,
그리고 밝기, 채도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X축, Y축이 색상을 보여주고 Z축에 해당하는 L이 밝기예요. 0이 완전 검정, 100이 완전 화이트라서 숫자가 작을수록 진하고 어두운 거죠. 그랬을 때 카본 블랙이 34.4, 그냥 블랙 잉크가 32.0, 근소한 차이인 반면에 초흑은 18.3, 거의 절반이 되어버리네요. 이 숫자가 두 배라고 두 배 밝은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고, 색상 자체도 A가 플러스인 게 초록, 빨강 중에는 빨강이 조금 있다는 거고, B가 플러스인 거는 파랑과 노랑 중에서는 노랑 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플래티넘 기본 블랙을 전체 블랙 잉크 중에 놓고 보았을 때 두드러진 색조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것보다도 카본 블랙은 더 진짜 검정에 가깝고 초흑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정제된 컬러라는 거겠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기존 잉크도 충분히 검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으로 확인하니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2번은 페이드 리지스턴트, 자외선에 24시간 노출한 후의 결과. 이거는 기존 잉크도 초흑도 아주 우수하게 나왔어요. 3번 뒷배김 테스트, 카본 블랙 잉크는 로디아에도 그래도 뒷배김이 살짝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게 초흑에서는 많이 개선되었어요. 근데 둘 다 문앤모신에서 너무 괜찮았습니다. 내수성 테스트는 글을 쓰고 1분간 건조하고 물방울을 얹어보기도 하고 물에 담가보기도 했습니다. 염료 잉크는 번졌지만 카본 블랙이랑 초흑은 둘 다 끄떡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광성, 내수성은 원래도 거의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나머지 퍼포먼스까지 개선된 육각형 잉크가 되었어요. 여기서 잘 통제된 실험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제가 더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코멘트를 하자면 카본 블랙은 내광성 테스트에서 완전 UV 라이트까지는 아니지만 햇살 비치는 통창에 6개월간 두어도 색마름이 없었던 걸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초흑의 내광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일 거예요. 또 내수성 테스트도 1분 후에 테스트한 점이 좋았어요. 저처럼 밑그림을 검은 잉크로 그리고 색칠을 하는 분들은 1분 정도면 오래 기다린 거거든요. 상당히 빨리 마르는 편이어서 걱정 없었습니다. 물론 더 가는 촉이라면 더 빨리 마르는 거고요. 초흑 잉크는 종이의 미네랄의 반응에 결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에도 미네랄이 사실은 무수히 들어있잖아요. 펜 안에 있는 초흑 잉크가 수돗물에 닿으면 물에 함유된 미네랄의 반응에서 서로 들러붙을 수가 있다네요. 뭔가 앙금이 생기는 느낌이려나요? 펄 때문에 피드가 막히는 것처럼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는 정제수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정제수도 살 수 있고 패키지에 한 병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 초흑 잉크에 수돗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엥? 모르겠어요. 별일 없는데? 이런데 조금 얼룩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닦으니까 또 없어지는 정도예요. 아, 다시 해보니까 물이랑 닿았더니 확실히 뭔가 찌꺼기처럼 생기기는 해요. 오, 신기하네요. 뭔가 잉크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일반 염료 잉크라면 그 염료들이 확산하면서 물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섞일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물과는 좀 분리되는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되네요. 일종의 앙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엄청 무시무시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피드 안에 생겼을 경우에 꺼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길 일이 없도록 정제수를 이용해서 세척하라는 것 같습니다. 사용에 까다로움은 있지만 확실히 신선한 포지션의 잉크네요. 외부인에게는 사소하게 보여도 유저들끼리는 뭔가 그 궁극의 제품에 대한 갈망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초흑 릴리즈도 너무 반가웠고 이런 행보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구매해보았습니다. 플래티넘이 은근 잉크에서 내공이 바탕이 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죠. 플래티넘 블루블랙도 색이 참 예쁜 아이언겔이고 카본블랙도 드로잉할 때 저도 필수로 쓰는 중이고요. 제가 워낙 플래티넘 잉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뜻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밌는 시도를 기대합니다.